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도내의 미래 세대의 관객 개발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요, 올해로 10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024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소재의 학교, 또 도서관, 공연장, 갤러리 같은 다양한 공간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특별한 시간, 또 삶이 더 풍성해지는 즐거움을 전주 세계소리축제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주에 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주에는 소리축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매년 관객으로 그리고 공연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오시면 정말 최고의 공연을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가 와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간도 너무 아름답고 같이 함께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과 그리고 연주자들 그리고 관객분들도 너무 즐겁게 잘 봐주셔서 이 빗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아, we are very very happy and very honored because Sori Festival, it's a very well-known festival. And we love Korean traditional music. Me, personally, as a player, and especially Thierry Huillet as a player, but not only as a composer also. 공연장이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나 뭐 도서관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공연을 이렇게 찾아가면 아이들이 너무 반겨주고 너무 즐거워하고 이런 공연 처음 봤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줘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보람있게 이렇게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또 이렇게 많은 호응들을 해주니까 저희들도 이제 하는 행위자 입장으로서 너무 신이 나고 즐거워서 한번 취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싶네요. 찾아가는 소리축제 공연은 관객과 호응이 조금 더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마냥 어렵지만은 않아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면 너무 기분 좋았었어요. 2024년 전주 세계 소리축제. 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네네. 올해는 이제 세계 소리축제가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봐요.